재작년 10월 고 신해철 씨가 고도비만과 관련한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졌죠.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놓고 현재까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강 원장이 신해철 씨 사망 2주 뒤부터 진료와 수술을 해왔고 최근엔 강 원장에게 고도비만 수술을 받았던 외국인 환자가 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해 11월 18일 한 외국인 남성이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.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서입니다. 이 남성은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았습니다.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후 숨졌습니다. 사인은 패혈증으로 알려졌습니다. 부검 사진 결과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위소매절제술 후에 누출이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망이 발생한 거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신해철 씨 사망 2주 뒤 강 원장에게서 수술을 받은 한 여성도 봉합 부위 틈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. 또 다른 외국인 여성도 같은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. 저희도 많이 경험하는 합병증이고 충분히 미리 사전에 발견하면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. 신해철 씨 사망이 강 원장의 과실 때문인지 재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 원장이 진료와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하지만 외국의 경우 한 의사에게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동료 전문가 집단이 규제합니다. 동료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거를 수정하고 그걸 보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술 중단하죠.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. 취재진은 강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